은희야. 내 말 좀 들어줘. 마. 나한테 변명할 기회 줘야지. 너한테 난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어.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너한테 난 모든 걸 털어놓았어.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널 내 유일한 친구라고 여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미안해. 날 이렇게 가지고 노니까 기분이 좋아? 뭐?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죄가 되냐고? 뻔뻔하게 내 앞에서 이런 말 해놓고 너 뒤에서 무슨 짓 했어? 차라리 그런 말이나 말지. 그런 말 따윈 왜 한 건데? 나도 좋아했으니까. 뭐? 나도 형을 오랫동안 좋아해왔어. 그럼 날 속이기까지 한 거야? 속으론 형우 오빠 좋아하면서 겉으론 아닌 척하면서 내가 형우 오빠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보고 아주 신났겠구나. 이미 너한테 넘어온 사람 짝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재밌었겠어. 그렇지 않아.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네 용기가 부러웠어. 사모님한테 난 뽑아버려야 될 잡초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형으로 욕심내.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잡으려고 몇 번을 마음먹었었어. 넌 그래도 언젠가 네 마음을 내보일 수라도 있지. 마음이 커질까봐 도망치기만 하는 나보단 낫잖아. 그럼 말을 했어야지. 나한테만은 말을 했어야지. 두려웠어. 가슴 깊숙이 묻어두고 있었는데 말하고 나면 그 마음이 계속 자랄까봐 다시 주워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져버릴까봐 두려웠어. 아이, 바보야.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고 한 사람이 누구야? 네가 무슨 죄인이라고 좋아하지도 못해. 미안해. 너한테 미안해.